안녕하세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유철입니다. 쓰레기 줍는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제로웨이스 샵을 운영하고 있는 알맹상점 대표 이주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배출량 조사팀은 어디에서 어떠한 오염물질이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계산하고 통계화합니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자료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곳에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통계 자료로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는 되게 많은데 정부의 노력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저도 잘 보고 있어요. 전날부터 국외에서 대기오염물질들이 유입이 됐어요. 국내에서는 바람이 정체가 되면서 계속 축적이 되는 상황이 예상이 돼가지고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고요. 비상이구나 지금. 아, 최근에 미세먼지 너무 심했어. 이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실천을 해야 하는 걸 보여야 시민들도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3차 계절 관리제가 시행 중에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비상경험 조치가 어제 발령이 됐고. 계절 관리제가 뭐예요? 계절 관리제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미세먼지 농도를 살펴보니까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런 미세먼지로부터의 건강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같이 기울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정책이 계절관리제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4개월 동안은 계속 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5도에서 동아시아였고 자, 지금 보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 김영천 계장 중심으로는 발전 사업장 부분하고 수송 생활 쪽에 각각 주요한 오염물질 중심. 배출량을 산정할 때는 공장 굴뚝과 같은 그런 사업장계가 있고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뭐 비행기, 선박 이런 것들을 배출원으로 삼고 있는 수송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배출량을 계산하는 생활계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해서 산정하고 있죠. 배창환 연구사 중심으로는 단축량을 반영해서 모델을 돌려야 될 것 같고 빨리 하고 빨리 집에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니스 1, 2 다 많이 돌아가고 있나? 원에서 저게 13번부터인가? 13번부터 좀 여유가 있네. 네, 이 아래쪽에는 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기가 체크하고 네. 그쪽에다가 계산을 할 때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산실은 1년 내내 21도를 유지하고 25% 이하의 습도를 유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굴뚝이면 굴뚝에 측정 장치를 달아서 대기오염 물질이 시간당 어떠한 농도로 얼만큼 나가는지를 쭉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날 달라지니까 데이터 모으기 힘드시겠어요. 남의 자리 가서 뭐라고 하는 거 보면 아 저기는 어려운 고비가 한 단계 넘어갔구나.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려운 점들을 크로스 체크해 주는 부분들도 있어요. 새벽에도 화상회의를 하시는군요. 시작! 제가 좀 거시기한 게 2시에 모델이 끝나는데 2시에 미팅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럼 작년에 그런 그런 거 있었나? 네. 그 줄이는 노력들을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최대한 반영할 것이냐, 그 자료를 빨리 이 모델 쪽으로 넘겨주고 자기는 좀 쉬겠다 라고 하는 고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회의를 몇 번 하시는 거예요? 팀장님 이제 그만. 3차 계절 관리제 감축량이 더 증가했잖아요. 2차 계절 관리제 때도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좋은 밀수가 75%가 증가했고요. 나쁜 밀수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3차 계절 관리제를 준비하면서 기준 연도 대비해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한 21% 정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자,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한 33% 정도 감축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발전 가동 축소는 네, 3박은 3박 그 비법 소각은 그 불법 소각기 나오더라고요. 쓰레기가 너무나도 넘쳐나다 보니까 재활용 업체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뒤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개인이 모여서 쓰레기를 줄이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장님. 네. 한글 파일 하나 보내주시겠어요? 이거. 그거. 네. 그 잠깐만. 돌리는 건데? 네. 그거 확인 좀 해줘요. 서버를 항상 봐야 되는구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들은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되면 화학 반응을 거치면서 초미세먼지로 전환이 됩니다. 직접 배출되는 그런 물질 외에도 원인 물질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모습을 지금 방금 보신 거예요. 자, 배출량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자, 2시를 목표로. 네, 알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스스로는 저희가 제일 전문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내가 지금 만든 자료가 최선이고
오류가 없는 완벽한 자료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저희만큼 잘 아시는 분들에게 의견을 듣고 싶은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삼각형을 시공간적으로 분배한 그림입니다. 이제 이 PM2.5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드린 공간분포입니다. 맨 좌측에 있는 그림은 평상시 배출되던 그런 상황이고요. 가운데는 감축이라고 하는 국민의 노력이 담겨 있었을 때의 상황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 차이만큼을 모사한 거죠. 저렇게 시행하면 저런 효과가? 먼저 아까 슬라이드 5페이지 한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이제 그러면 늦은 시간 회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월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단어를 모르니까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오염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들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내일 아니네, 이따네. 고생하는 거는 실은 이제 몸에 익숙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팀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환경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런 노력은 또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기계 누르면은 찍찍찍찍찍 이렇게 측정돼서 좋음, 나쁨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 무슨 모델링 나오고 차량 다 조사해가지고 나온다는 걸 저는 처음 안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은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나라,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불편함 속에서 환경이 지켜지고 보존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최소한의 불편을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